자, 그러면 얼른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힐, 뭔가 자꾸 더해지는 그런 언덕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주가가 자산이 저렇게 그로스 힐로 가면 얼마나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자산운용에 우리 김태용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자산도 좀 이렇게 그로스 힐을 예,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그런 네. 뜻이에요. 그로스. 아, 그로스 힐이 이제 그로스가 네. 이제 성장주를 이제 저희가 옛날부터 좀 잘 발굴한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캐시우드? 아, 캐시우드랑 좀 다릅니다. 아, 좀 다릅니다. 저희는 근데 네. 힐이 붙은 거는 네. 선전의 산맥 이런 게 아니라 힐처럼 네. 힐은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천천히 올라가는 언덕. 네. 그래서 네. 성장주지만은 큰 변동성을 가지지 않고 언덕처럼 편안하게 올라가자 이런 뜻입니다. 하이힐 같은 그 힐은 아닙니다. 아, 예, 그런 힐은 네, 알겠습니다. 네. HILL.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로스 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요새 이제 뭐 금리 인상이랑 그다음에 시장이 많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다들 두렵잖아요. 저희도 뭐 수익률이 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다음에 언제 그러면은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언제쯤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요? 네. 아니,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저. 예, 뭐 틀릴 수 있지만 네. 뭐 최대한 이렇게 확률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천천히 설명 주시겠습니다만 예. 혹시 답은 대충 언제쯤? 4월, 5월 이 정도.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제 지금부터 주시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자, 그럼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저희 이제 자료 준비한 거는 네. 이제 첫 장부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목을 아예 달았어요. 그래서 1분기 조정은 분할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다 제목을 달았거든요. 지금이 예, 1분기가 이제 2월, 3월 뭐 그런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아, 저 차트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볼까요? 예. 아. 예. 이제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기 편하니까 1분기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빠지고 있고 지금 어디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은 이제 4월 달이나 5월 달부터는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번 더 굴곡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또 이제 하반기에 가면은 QT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QT 앞두고서 약간 또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그냥 쭉 뻗어 나가는 장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좁은 박스권 안에서 이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되는 이런 약간 전문가장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니 저 그림대로라면, 네, 뭐 조금 저 내려올 때 약간 뭐 손해나 좀 볼 수 있어도 그때 그냥 안 팔고 그냥 지금부터 예를 들어 사면 저 신고가 올라갈 때 그냥 해피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지금 그래? 지금 사고 있어야 되는 시기죠. 네. 아, 그래? 예, 예, 예. 아, 또 없는 돈 또 긁어 모아야. 도대체 얼마까지 난 들이부어야 난 되는 네. 거예요. 우리 김태용 대표가 네. 제 친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해본 선수예요.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뭐 전으로 따진 김치전도 지금 다 했습니다. 저도 진짜. 그래요. 뭐 저는 지금 그날 3년 사이에 뭐 다 했어요. 부지점 파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연기금 자금도 운용하고 있고 네. 예, 큰 자금 몇천억 대의 자금 운용하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 뭐 애매모호한 시나리오 분석이 아니라 진짜 그 야전 사령관의 전략 자료 지금 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네, 저는 한번 보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내 생각이랑 똑같이 뭐 네, 이런 아, 생각을 하면서 아, 저 그래요? 이유가 뭘까? 네. 지금 이제 근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뇌피셜보다는 네. 확실히 데이터를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그 30년 동안에 금리 인상했을 때 주가가 얼마 빠졌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미국 S&P 500 기준으로는 그 1994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까지 최근의 사례까지 네 번을 봤을 때 평균 지수 하락폭은 한 10% 조금 안 되는 한 9.5% 정도 빠졌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점부터 3개월간 빠지고 3개월 뒤에 다시 신고가가 나서 결국은 6개월 뒤에는 신고가가 났다라는 게 네, 과거의 사례입니다. 통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뭐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94년, 99년인데 99년이 좀 많이 빠졌어요. 12% 정도 빠졌죠. 그때는 잘 아시는 테크 버블이 있었던 때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정고점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때는 4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빠지고 가파르게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저점을 기록한 일들이고요. 그리고 저점을 기록하고 다시 정고점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보면은 2018년이 10% 빠졌었죠. 네,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인 상황인 거고 한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미국하고 이제 디커플링이 많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도 보겠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해보니까 평균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은 지수 하락이 첫 금리 인상했을 때부터 보면은 한 10% 정도 빠졌어요. 네, 그리고 10% 초반, 네, 조금 미국보다 더 빠집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은 더 빨랐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개월 정도 뒤에 신고가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매년 보면은 뭐 94년, 99년 이렇게 보는데 99년에 또 많이 빠졌죠. 미국도 많이 빠졌듯이. 네. 네, 이때 한국이 테크 버블의 중앙에 있었죠. 한국도. 네, 그랬기 때문에 이때 낙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낙폭이 컸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회복하는 데에는 10월 27일 날 이때 이제 저점을 기록하고 3개월 뒤에 다시 전고점을 베끼고 신고가가 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차례 다 똑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18년은 굉장히 빨리 조금 조정하고 빨리 회복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네. 그냥 이제 보시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은 한 10% 빠졌고 한국은 한 12% 빠졌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문제 얼마 빠졌는지 같이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얼마 빠졌어요? 예.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나스닥, S&P 500,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세 개를 그렸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 빠지는 시점을 제가 계산을 한 거는 첫 금리 인상이랑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그때부터 난리 났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년에 한 세 차례 정도 올린다 네. 이랬었는데 지금 다섯 차례까지 얘기가 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촉발된 게 1월 7일 날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얼마 빠졌는지를 계산을 한 거고요. 이 바닥을 찍은 겁니다. 지금 반등한 거 말고요. 바닥까지. 그래서 이제 S&P 500이 파란색 선인데 10% 빠졌고요. 중간에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가 11% 빠졌고요. 코스피가 13% 빠졌었습니다. 이전 바닥 2600이었을 때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반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로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과거 하락폭만큼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코스피 기준으로 2600이면은 바닥 확인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1월 7일 날 의사록 공개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렇다고 바로 그냥 뚫고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네. 또 계속 이제 노이즈들도 나올 거고 네. 또 이제 뭐 호기심한 발언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지정학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매집을 하자 나눠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하락할 때마다가 매집 기회다. 네네. 네.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일주일을 봤는데 월요일 날 빠졌어요. 샀어요. 화요일 빠졌어요. 더 샀어요. 수요일 또 빠졌고 저. 더 사고 목요일 날 또 빠지길래 계속 샀어요. 금요일도 빠지길래 계속 이것도 괜찮은 일입니까? 네. 그럼 지금은 지수익 레벨에서는 괜찮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르는 날 말고 네, 오르는 날 따라서 사기에는 조금 이번에는 네. 오르는 거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면은 먹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2700 예를 들어 50에서 빠져서 샀는데 네. 2650에서 올랐다고 안 사는 건 좀 웃긴 거 아니에요? 2750에서 2700 뭐 30으로 빠졌어요. 오케이, 샀어요. 네. 근데 2650까지 빠졌단 말이죠?
근데 2670 됐다고 안 사는 건 좀 웃기잖아요. 왜냐면 제가 산 지수는 2730에도 샀는데 2670에 안 산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올랐다는 이유로? 아, 그렇게 세분화해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은 한 1분기 내내, 그러니까 적어도 3월까지는 이런 작은 박스권 안에서 네네. 올랐다 내렸다 할 텐데 그냥 매일 사시는 것보다는 좀 많이 빠졌다 싶을 때 좀 사시는 거고요. 네, 좀 올랐을 때는 좀 기다렸다 사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타겟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뒤 정도 되면은 신고가에 갈 확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신고가면은 사실은 뭐 2,800이 넘어야겠죠. 네. 그리고 3,000까지 또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겟이 2,700 전 선이면은 계속 사도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혹시 아까 그 올해 전망에 대한 그림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번 3, 4월 달에 다시 빠질 때 그때 전저점을 깰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김태웅 대표님이 그려놓은 거 보면 4월 저점이 지금 2600보다 높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쌍바닥을 치더라도 그 쌍바닥의 높이가 전저점을 안 깰 거다. 그리고 이번에 2600에서 난 바닥 본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제 좀 자신 있게 얘기하셔서 그러면 그 3, 4월 달에 이제 한 번 더 빠질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분들한테 네. 왜 그 정도까지 안 빠질 거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혹시 이유가 일단 밸류상으로 2600이면은 10배인데 네. 이제 뭐 엔솔 때문에 조금 10.5배 이렇게 치더라도 바닥을 봤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었어요. 작년에 한국이 그랬죠. 미국하고 디커플링 돼 가지고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12월 중순까지도 어닝이 하향 조정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연말부터 상향 조정으로 바뀌었고 지금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저번 주까지만 해도 지금 한 달 기준으로는 계속 이익이 다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대표 주자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네. 아, 같은 예, 네. 이러한 이제 IT들이 이끌고 있죠. 그렇죠. 네. EPS 고점 예상치 고점이 작년 한 8월 달이었다면 그 8월 이후로 우리 한국에 대한 12개월 포워드 EPS가 계속 이렇게 하향 조정됐어요. 줄들고 있었죠. 네, 그게 이제 다 반도체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뭐야 반도체 그렇게 나쁘지 않네 하면서 또 이익 조정치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네. 네,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밸류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될 때는 네. 그게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3, 4, 5월 달로 가더라도 이 이익의 추정치가 갑자기 다시 밑으로 부러진다든지 네.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반도체고 그렇죠. 그럴 리가 네. 없다라고 보시는 예, 거죠? 그러기엔 별 증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한국이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가전이라든지 네. IT 기기 수요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제 그 고용 지표 보신 것처럼 네. 그냥 12월만 올라간 게 아니라 11월 달 그러니까 최근 1월 달, 11월, 12월 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경기 특히 소비가 펀더멘탈하게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두려운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빨리 될 거다 또 더 빨리 할 거다라는 또는 더 강하게 할 거라는 두려움도 있지만은 음흠. 이렇게 펀더멘탈을 잡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한국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하여튼 뭐 우리 대표님이 보실 때는 지금이 꽤 이제 사기 매수하기엔 괜찮은 수준까지 내려온 것 같고 네. 약간의 뭐 출렁임 정도는 있겠지만 하반기 5, 6월 넘어서부터는 뭐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릴 것 같다. 네, 네. 요 말씀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그 뭐 지금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또 이유가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우리 대표님 생각하시기엔 뭐가 좀 제일 큰 이유입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저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볼 때 미국 위주로 보고 그 글로벌리 판단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제일 호기시한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작년 12월 달에 제가 나와서 또 말씀드린 게 이머징 마켓이 올해는 미국보다 나을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은 작년 첫 금리 인상을 8월 달에 했어요.
예. 그리고 세 차례나 인상을 이미 했고요. 1월까지.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쟤는 벌써 돈줄 재고 금리 올리네. 네. 거기다가 이제 대출 규제까지 하네.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원인 하향 조정이 되고 있었고 반도체가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굳이 한국을 미리 살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팔았던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스탠스가 중국하고 한국을 같이 보면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황 팀장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네. 우리 김태용 대표님은 이제 예전에 이제 미래에셋 자산에서도 그렇고 큰 펀드를 운영하시면서 외국인들의 플로우에 대해서 펀드 플로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와칭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보면 금리 인상기에는 항상 이머징이 디벨롭 마켓 선진국보다 좋고 이머징에 대한 비중을 늘려라 이런 이제 전략가들의 그런 콜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이 금리 올리고 네. 이렇게 되면은 달러 강세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은 난리 이제 오히려 난리 난다라고 패대기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침 뭐 준비해서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바로 답변을 드려야 네, 되겠죠? 예. 아까 이제 네 차례 금리 인상을 봤었는데 그럼 어디 뭐 항상 똑같이 반복되진 않잖아요. 네. 그건 나이브한 얘기인 거고 평균 내가 좀 하는 건 좀 나이브한 얘기고 실제 상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거의 70년간입니다. 70년간 금리 인상했던 거를 모두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각 국면별로 다르게 이제 전고점을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0이라는 거는 이제 이때 금리 인상을 한 효과가 나타나는 때고 이랬을 때 천천히 금리를 올릴 때는 금방 신고가 이렇게 났고요. 또는 두 번째로 물가가 낮을 때는 이것도 뭐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신고가 이렇게 났던 거고요. 금리 올리는 동안.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빨리 올릴 때랑 물가가 높을 때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저희가 보면은 지금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것도 아니죠. 낮은 물가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좀 회복하는 기간은 과거 중에서 단기간에 끝나고 확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기는 힘들고 좀 시간이 걸리는 요 정도 선일 것 같아요. 이 회색선 이거. 페스트 타이트닝 하는 동안. 네. 그런데 물가는 왜 그럼 지금 높잖아. 그런데 물가 높은 거는 많이 반영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물가가 한 5월, 6월부터는 그 기저효과란만 따지면은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대로만 보면 네. 크게 올라갈 게 별로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기가 이제 다시 신고가라고 요 하이인플레이션일 때가 문제인데요. 네. 그것도 지적 잘해 주셨는데 왜냐면은 이게 50년대 거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네. 1970년대에 하이퍼인플레이션 있을 때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안 맞는 건데 저건 빼버려야 돼요, 사실상. 예. 뭐냐면은 1970년대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금리가 10% 넘어서 15%까지 갔었고요. 네. 물가도 15%가 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석유 파동이 1차, 2차 파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돈을 잘못 풀어가지고 이런 인플레를 잡은 게 결국은 그렇죠. 79년에 들어온 폴 볼커가 금리를 그냥 무작정 올리면서 이제 저렇게 잡은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그거 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보신 것처럼 최근 네 차례의 네 번의 사례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평균 6개월 걸렸다. 네. 고점부터 네. 빠질 때까지 3개월, 그 다음에 저점부터 오를 때까지 3개월에서 평균 6개월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방금 그 차트를 네. 다시 보면요. 네네. 저게 0이 이제 Fed hiking이니까 금리를 처음 올렸을 때 시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20, 저게 20일이라는 거죠. 네네. 밑에 있는 숫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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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은 두 달이고요. 네. 네. 30일 네. 정도까지는 옆으로 기거나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한다고 보면 네. 4월까지는 주가가 별로 안 좋다가 아, 죄송한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네. 1월 7일 날 금리 인상 올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월 7일이요? 예.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강력하게. 것처럼 예, 그 페드가 스탠스를 확 바꿔 가지고 예, 예, 예. 올해 네 차례 이상 올리겠다라고 시장에다가 강력한 노티스를 준 거를 저는 네. 첫 금리 인상과 동일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벌써
10%가 빠졌잖아요. 네. 그 제로 포인트를 저대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페드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안 했어요. 지금처럼. 네. 저렇게 다 답지를 안 알려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잡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세 차례 올리겠다 하고 이제 완전 고용과 어떤 조건들을 다 줬는데 물가가 안 잡히니까 1월 달에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쇼크를 주면서 벌써 10%가 조정을 한 거가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6월 달이 첫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작년에는. 저도요. 예. 작년에는 사실 6월 달에 뭐 테이퍼링이 올 3, 4, 5, 6월 끝나고 한 6월 달에 첫 금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4월 달쯤에 한 저점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도 똑같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예. 3월부터 한다라고 하니까 예. 아 1월 달에 조정이 왔구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아, 똑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미 금리 인상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받았다. 금리 인상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을 때 그때 바닥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제가 이제 4월 달에는 4월 적어도 5월에는 다시 신고가나 이제 대부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혹시 그 저기 이제 70년간의 데이터를 모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70년간의 데이터에서는 어쨌든 이런 이유도 저런 이유도 있었으나 다 제로에 맞춘 거는 금리 인상 딱 그 타이밍을 제로로 맞추신 건데 네. 지금의 상황은 우린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라고 우리를 너무 합리화해서 지금 네. 좀 희망적으로 해석하신 건 아닌가. 우리도 어쨌든 금리 인상 3월이면 3월에 딱 저걸 맞춰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살짝 한번 네. 여쭤봅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시장은 주식 시장은 특히 다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고 다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미리 알려진 기업들은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그냥 주가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듯이 그런 지금 1월 달부터 금리 네.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이미 선반영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예, 보신 예, 거고요. 예, 예. 자, 그리고 다음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게 사실 이 차트가 제가 옛날부터 갖고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뭐냐면은 아, 소중한 차트입니다. 네, 소중한 차트예요. 제가 다 잘라붙인 거긴 하지만 이게 뭘 그렸냐면은 이게 밑에 있는 가버먼트 본드 일드잖아요.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예, X축이. 그다음에 Y축이 PER로 보시면 돼요. K프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PER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수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미국을 파란색 선에 미국을 보시면은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빠진다고 다 생각을 지금은 하시니까 다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6개월 있다 자꾸 신고가 나고 이러는 부분들은 결국은 금리를 올릴 때 주가도 동행을 했다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네. 이건 뭐 대부분 이제는 아실 거고. 근데 언제 계속 끊임없이 가는다? 그게 아니고 과거에 요거는 또 데이터가 다른데 87년부터니까요. 한 30몇 년 되는데 이때 미국 밑에 국채금리가 4% 되면은 이때부터는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4%를 찍으면은 미국의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맨 밑에가 그러면 지금 저 금리군요. 네. 이게 2%, 4%, 6% 이렇게 가는 거죠. 미국 금리가. 근데 지금 이제 여기 1.9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에 있는 거죠. 1.9니까 2에 가까운 정도면 저 정도군요. 네네. 네. 그래서 단순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이제 그 30년의 평균이니까 지금 저성장국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2% 후반 정도 국채 금리가 가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팔면 되지. 지금부터 그 1.9%부터 지금부터 성급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주가가 오르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금리 계속 오른다고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 네, 임계치가 있는 거죠. 3%? 네. 4% 이 정도 때부터는 이제 좀 탈출해야 되는 시기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네, 길게 보면은 4%였는데 지금은 저성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까지 가면은 사실은 탈출해야죠. 네네네. 참고로 2018년에 이제 금리 인상했을 때 그때 국채 금리는 네. 3.5%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3% 넘어가면서 S&P 500이 빠지기 시작을 했죠. 네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미터를 삼는데 지금은 아직 멀었다. 조금 한 1년은 괜찮을 것 같다. 이거겠죠? 네. 자,
그런 아주 보기 좀 어렵지만 그런 데이터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네. 예, 하나 보여주신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중요한 거는 연말 지수를 올해 고점처럼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4분기로 가면 갈수록 더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다. 그거는 어떻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반도체가 지수 영향력이 크니까 어떤 근거로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좋게 보는지. 네. 네. 그 하반기로 가면 이제 상반기에 조정을 많이 거쳤고 네. 그다음에 하반기는 결국은 다시 펀더멘털하고 기업 이익에 포커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이번에도 기업이 계속 발표하는 거 보면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메타 정도 빼고는 다 기업이 이익 좋았어요. 좋았고 네.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78% 정도가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기업들이. 그래서 실적이 일단은 뒷받침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같은 경우도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완전 고용 근처까지 갔고 3.5%를 완전 고용으로 볼 때 한 뭐 한 3, 4월이면 다 가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여력도 굉장히 큽니다. 저축률 같은 경우 보면은 아직도 평소보다 저축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게 소비로 갈 수 있는 여력도 되게 높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세계가 좀 좋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중국이 돈을 푸는 사이클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때문에 한국이 사실은 수출 비중이 이제 미국보다 중국이 두 배 정도 되니까 네. 중국의 영향도 좀 받을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전체적으로 하반기가 좀 좋아질 거다. 미국보다 하고. 한국이나 중국이 더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역시 미국입니까? 올해는 한국이랑 중국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중국. 네. 그래요? 아, 또 좀 더 가봐야 되나? 자, 한국과 다음 중국이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좋은 이유가 뭐죠? 이거 좀 보여 드릴게요. 허탈한 듯 웃지 마시고요. 네. 아니, 그 뜻은 아니고 마침 딱 질문이 좋은 그렇습니까? 질문이 딱 마침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들어오셔서 아,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게 뭐냐면은 네. 아까 박세익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금리 인상할 때 이머징 마켓이 어땠냐라고 네.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신한증권에서 오신 분한테도 이제 똑같은 질문하는 거 밖에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데이터가 마침 여기 있었네요. 그래서 JP모건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요 파란색 선이 이제 금리 인상할 때거든요. 금리 인상할 때고 요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머징 마켓이 더 좋은 때예요. 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 좋았다라는 거죠. 아, 이머징과 선진국을 상대 비교했을 때 네, 상대 지수예요. 금리랑 비교해 보면 네. 오히려 금리 상식에 예, 네, 이게 금리 막 올리죠. 2004, 네. 5, 6년. 네. 이때 이머징 마켓이 세게 올라갔다. 네. 네. 선진국 대비. 그리고 마지막에 18년 때도 보시면은 네. 이때 막 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 상대 지수가 이머징 마켓이 더 셌죠. 네. 네. 그래서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다섯 번 중에 이제 세 번이 그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머징 마켓은 미국 금리 인상 올리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렸다라는 거죠. 반드시 네. 맞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데이터로 이제 보여드린 거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그 이제 우리 정프로님 말씀하신 거 이제 보면은 중국이 미국보다 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중국이 작년에 4% 올랐거든요. 상해 지수 기준으로. 네. 한국도 4% 올랐고. 네. 네. 미국은 이제 27%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한국은 작년에 긴축했죠. 네. 네. 올해는 이제 바뀌었죠. 이제 적어도 중국은 돈 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레딧 임펄스라고 그래 가지고 돈 푼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네. 그리고 M2 증가율도 차이나 같은 경우는 우상향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럼 외국인이 사야 되지 않느냐? 네. 사고 있더라고요. 네. 중국을? 네, 네 중국을요.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금리죠. 알랄랄, 그러니까 지준율이죠. 네, 지준율인데 세 차례 내렸잖아요. 네. 네. 내렸고 전인대 끝나면 또 내릴 겁니다. 3월달에. 네,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올리고 있고 중국은 돈 풀고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외국인들이 또 귀신같이 그러니까 사고 있잖아요. 일평균 순매수가 22년 1월 달이 굉장히 제일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네요. 네, 네. 중국이 돈 풀 때 우리가 사면 좋을 친구들이 따로 있나요? 중국이 돈 풀면 수혜 보는 종목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업종, 우리나라 업종에서요? 네. 네. 있겠죠. 네. 한국의 그 가치주들 중에서 경기 민감재라든지 가치주들이 있는데 그거 바로 업종 뒤에 나올 거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중국이 돈을 푸는 상황 그래서
올해는 아마 미국보다 한국과 그렇죠. 중국의 성장이 조금 더 세게 나올 걸로 보신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는 이제 중국의 덕을 거의 못 보고 있는데 네. 올해는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중국이 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도 이제 수출이 네. 더 좋아지겠죠. 예. 그러면 사실 네. 한국과 중국은 어쩌면 뭔가 갈등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차라리 중국이 그렇게 돈 풀고 괜찮을 것 같으면 중국 사는 게 낫겠네요. 저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지수를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중국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버넌스 문제도 잘 모르겠고 아. 네. 그래서 잘 아는 거를 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네. 한국의 좋은 기업들 골라서 아.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업들은 봐도 네. 봐도 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네. 뭘 잘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상한 거 막 터지고 네. 네. 그래서 한국의 업종을 그러면은 뭐가 좀 이제 다들 좋게 보시는 게 있을 거고 좀 추가해야 될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도 이제 뭐 가치주 성장주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굳이 이거 가치주 성장주 왜 나눠야 돼? 뭐 이렇게들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걸 펀드 매니저들 자꾸 나누잖아요. 근데 개인분들도 이거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치주랑 성장주가 뭐 아니 크게 변한 것도 없는데 어쩔 때는 롯데케미칼이 막 두 배씩 오르고 이럴 때 있거든요. 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트 보고 왔어요. 2000년 중반부터 2021년 봄까지 롯데케미칼이 두 배 올랐어요. 두 배 훨씬 더 올랐죠. 네,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네. 12만 원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30만 원대 롯데케미칼이 33만 원까지 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LG 화학도 똑같이 두 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당황스러운 거죠. 저희가 뭐 화학주 잘 모르는데 물론 기업 이익이 뒤 따라오긴 했습니다만 이랬을 때 이런 걸 촉발한 부분들이 사실상 되게 저금리의 환경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수혜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뒤로 넘어가가지고 21년 내 금리가 낮을 때 미국의 성장주는 또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에 이 부분인데 네. 보시면 이때가 이제 이 파란색 선이 밑에 있는 게 미국 금리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성장주 ETF가 밑에 있는 가치주 ETF를 큰 폭으로 초과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 동안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아. 지금은 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좀 빨리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장주 ETF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네. 가치주는 오히려 꼬리를 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주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가 올라간다. 네. 뭐 이렇게 이제 공식처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모르면 외워라.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러면 포트폴리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금리 올라가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어떻게 할래? 네. 이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편안하고 비빌 때는 이제 실적 상향하는 데들이죠. 네, 그래서 실적 상향은 가치 뭐 성장 이런 걸 떠나서 늘 이거는 가져가야 되는데. 그 가치주 중에서 경기 민감주들을 좀 더 추가를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보면은 제가 여기 가치주 밑에 반도체도 써놨는데 반도체는 어쩔 때는 가치주고요. 어쩔 때는 뭐 성장주 또는 뭐 사실은 이거는 사이클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좀 좋은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를 써놨고요. 그 다음에 조선 업종, 수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업종들이나 은행 업종들 다 PBR이 1배 미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1배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이랑 유통 업종들도 지금에서는 이익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컨센서스보다 상향할 확률이 높아서 이런 업종들은 좀 없으셨다면은 한두 종목은 좀 특히 가격 올리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새 뭐 소주 가격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라면 가격은 이미 올렸고 이런 기업들은 어닝 다 서프라이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방어주 역할도 하면서 기업 실적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가치주들을 좀 포트에 없으셨다면은 좀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반면에 성장주는 지금 불리한 환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주 그렇다고 다 팔라한 손인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성장주는 압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뭘로 압축해요?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로만 압축을 하면 되는데 잘 모르는 애들은 빼야겠죠.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PDR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꿈 레이셔도 뭐 얘기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꿈인데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절대 못 버티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꿈은 좋은데요. 이익, 매출하고 이익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반면에 손에 잡히는 부분들은 2차 전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강력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늘 첨보라는 기업이 실적이 나왔었는데 네. 네, 실적이 서프라이즈, 마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한 40% 이상 서프라이즈 나왔고 실적 보여주니까 장중에 바로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익이 좋아지는 회사들이 이제 쭉쭉 나올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성장주 안에서도 핵심주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익이 잘 모르겠는 기업들은 가급적이면은 좀 비중 축소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뭐 가격을 올린다든지 네. 아니면 PBR이 1배 미만이라든지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 은행도 뭐 거기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채 잘 갖고 있는데 정프로의 포트폴리오 괜찮아요. 그래요? 네, 다 있습니다, 저거. 다 있습니다. 네. 네. 네,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좀 수익률이 좋아지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저도 좀 웃음꽃이 좀 폈으면 합니다. 네. 5월부터 한번 좀 웃어볼까요? 네, 빠른 뭐 4월, 5월. 4월. 예, 예. 네. 봄부터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날씨 피면서. 네. 네. 아, 좋습니다. 아휴, 하여튼 뭐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기분은 좋아지는데 그 기분 좋아지는 게 나중에 수익으로 좀 이어져야 될 텐데 또 그 중에서도 또 좋은 섹터라고 해도 다 모든 종목이 가는 건 아닐 테니까 그죠? 그 종목들을 그렇죠? 네. 또 잘 고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저 마지막에 주신 말씀 고객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네요. 그죠? 일단은 뭐 큰 흐름은 대략 한 이르면 4월 아니면 한 5월 정도부터는 이제 우리 주식은 다시 한번 좀 갈 타이밍이 된 것 같다. 네. 그렇죠? 네. 금융 인상 시기에. 그리고 꿈 깨라는 얘기도 있었죠. 금리 상승기에는 꿈 네. 깨고 그렇죠. 그렇죠? 네, 꿈보다는 실적이다. 네, 실적으로 가자. 네, 이렇게. 네. 실적 좋은 반도체 조선 은행. 그리고 저는 오늘 인상적이었던 게 네. 보통 이 시장에는 가치주 투자자가 있고 그죠? 성장주 좋아하는 투자자가 있고 이렇게 양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시장을 다 먹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운용 철학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먹는 투자자를 모멘텀 투자자라고 해요. 제가 그런 모멘텀이군요. 다 드시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다 깨지고 있는데 이제 두 개 다 제가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네, 다 네. 네, 가치주 성장주 다 저는 뭐 그런 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김태용 대표가 언제 가치주를 사야 되고 네. 언제 성장주를 사야 되는지 사실 뭐 저도 똑같은 모멘텀 플레이어거든요. 저도 저도 운용 철학은 가치주 갈 때 가치주 사야 되고 성장주 될 때 성장주.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 금리와 같은 매크로, 유가와 같은 매크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성장주, 가치주에 대해서 우리 투자가 분들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고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그 네.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들은 사실 물가잖아요. 네. 연준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가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있으면은 제가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때 얘기했던 게 주주 서한 보내면서 네. 과거에 얘기했던 게 무도회장에는 시계가 없다, 시계 바늘이 없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도회장에서 열심히 즐기고 있다가 집에 가야 될 시간이 12시인데 네. 네, 12시인데 이게 시계가 없으니까 언제 정확하게 벗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국제금리 3% 근처면은 그렇습니까? 12시다, 12시 네. 끝나니까 나오면은 택시 잡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패드가 있지.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파티는 12시까지 할 건데 갑자기 우리 11시에 문 닫을 거야 이렇게 작년 연말에 얘기했다, 연초에 얘기했다가 뭐 다섯 차례 하는 거야. 야 우리 9시까지밖에 못 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땡기니까
아니 나 그러면 안 갈래 파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지금 7시일 수도 있고 몇 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저녁을 먹고 이제 근데 놀 게 남았잖아요. 네. 놀 게 남았다는 거고. 그리고 항상 과거에도 보시면은 고점 마지막 3개월 랠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게 이제 항상 버블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즐기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시 되면 경품 추첨해가지고 주니까 너희 그거 하고 가. 뭐 이런 것까지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네. 네, 이게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맞습니다. 네, 지금은 네. 뭐 9시에 문 닫는다고 했다가 다시 10시로 네.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하반기 정도 되면은 지금처럼 물가가 그렇게 압박이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고용도 많이 늘고 이렇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저 장빈관 같은 데 가면 새벽 4시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있으면 정말 루저들입니다. 네. 예, 항상 정말 선수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미 12시 1시에 다 재미 볼 거 다 보고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2차 다 이렇게 가는데 꼭 이렇게 끝까지 그 저 자리 잡는 사람들이 이게 저 나중에 손해를 네. 보다. 손해를 보시네. 네. 제가 방금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워런 버핏의 무도회 얘기보다 이 얘기를 우리 정프로님 네. 2년 전에 한 얘기예요. 아, 그러세요? 언제 무도회가 네. 끝나는지를 시계가 없어도 알 수가 있다. 네. 아, 그 몇 년 전에 제가 2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뭐 이쁜 여자들이 사라진다. 뭐 그런 식으로 아, 맞습니다. 네, 네. 하면서 3시 4시까지 남아 있으면 뭐 안 된다. 맞습니다. 이쁜 여자가 사라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 뭐 이게 표현이 좀 지금 시대엔 부적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좋은 기업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아, 네. 네. 그 저는 그걸 매력적 기업들이 안 보인다. 너무나 이 와닿는 게 저는 무대장 네. 나이트클럽을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주식을 보면 살 게 없어져요. 살 게 네. 없다. 거품의 영역에 보면 네. 야, 살 게 없다. 그렇죠. 네. 네. 그거랑 와 똑같은 표현을 네. 하셔가지고 대단한 인사이트세요. 네. 도킹을 너무 도킹을 지나가네. 아무리 해도 술만 아깝습니다. 네. 술이 아까운 순간이 되면 빨리 나가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루스힐 자산운용 김태형 대표님과는 이 정도에서 네, 오늘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가 만담 나누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모이셔서 더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